그러면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성경 교육 그 기억이나 네. 이 사례가 혹시 기억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부터 예. 아들로 태어나면 목사로 키우겠다 하는 부모님의 기도 아래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난 것과 또 주일학교 생활을 하고 또 교회 일을 한것 외에 별다른 경험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가장 먼저 암송시키셨던 말씀이 시편 50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네살 땐지 다섯 살 땐지 여섯 살 땐지는 모르지만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그 성경 구절을 제일 먼저 암송케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그 말씀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인 오늘 아침까지도 제가 묵상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가문의 기둥이었고, 네. 또 목사님의 거의 일생을 통한 중요한 핵심적인 사상이고, 네. 또 신앙 가르침의 생명체요, 기둥, 요체였다. 네. 야, 정말 참 귀한 일이고 감동적입니다. 어머님께서 어렸을 때 들려주셨던 이 말씀을 50년, 60년이 지나도록 경고히 세우고 오늘 아침에도 감동이 있다. 네. 참 기도 결실 같고요. 근데 그런 정신을 성경만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성경만이 다음 세대 교육론의 대안이다. 네.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렇겠네요. 감사합니다. 예, 교회에서 몸소 실천해서 그런 정신과 철학이 아니면 사실은 성경 공부 이거 해낼 수 없잖아요. 네, 목사님. 전부 다 목회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새. 그런데 가장 전통적인 방법, 또 목사님이 직접 체험한 성경을 무기로 삼는 그 정신, 부모님께 받은 성경 개성, 이걸 목회 현장에 쓴다니까 더 값있고 생명력 있고 또 결실이 드러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특별히 한국 교회가 다 겪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 교회도 작년 2월부터 지난 주일까지 현장 대면 예배로 드린 것은 몇 주일 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교육은 끊어짐이 없어야 된다. 확신을 하고 온라인으로 성경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각 주일학교 부서마다 완벽한 시설을 코로나 초기에 다 시스템을 갖추어서 또 컨텐츠도 개발하고 총회와 또 교육부와 연관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경 공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라는 건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 외에도요, 교인들의 관심도, 기여도, 그리고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들, 이게 이제 삼위일체적 관계가 형성돼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결실로 인해서 교인들이 성장할 수 있고 결속되고 수적 부흥,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건데, 그런 관계, 예를 네. 들면 교인들의 반응, 교사들의 기여도, 학생들의 반응, 또 교회 부흥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좀 계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예,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양문교회는 정말 담임 목사인 제가 감사하고 감격할 정도입니다. 감히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저희 교회 신앙교육, 성경교육은 삼위일체입니다. 주일학생 본인과 가르치는 선생님과
전당회원들을 비롯한 성도님들의 지원과 기도, 예.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님의 예. 열정, 예. 그것이 하나가 예. 되어 있고 그런 면에서는 최고의 영적인 환경을 갖추고 예. 있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줄로 압니다. 그 최고의 신앙 유산, 예. 또 교회 자산, 이게 정말 오랜 전통, 50년 이상의 전통을 거쳐서 다져진 네. 교회 유산 같습니다. 네. 이게 한국 교회의 참 자랑이고 이런 운동이 펼쳐져야겠다. 더군다나 지금 좀 궁금한 게요. 어른들도 성경 공부할 때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때 이제 적응하기가 정말 힘든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대면 예배처럼 집중하지 못하고 네. 또 다른 생각하고 다른 짓하고 예배 들으면서 또 흩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잘 파악도 안 되고 통계도 안 나오지만 애들이 네. 예, 초등학교 중고등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했다. 네. 주로 어떤 스타일인지 혹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우리 교단의 주일학교 공과가 예. 감사하게도 그동안 많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재단 공과가 업그레이드 됐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전국의 주일학교들이 성경 말씀에 그리고 성경 고사 대회에 참여할 예. 수 있도록 예.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에서도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문제은행 예. 집이라든지 예. 예, 그런 것들을 이미 오픈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예. 이제 교재인 텍스트인 성경 말씀과 예. 또 그동안에 쌓여있는 노하우 예. 또 저희들만 가지고 있는 비법 예. 그리고 또 총회에서 제시하는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성경고사대회에 준비를 한 그런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총회에서 개발한 온라인 시스템과 여러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셨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년 전에 이 계단 공과가 현장 교육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파라처치 예. 교회 외 선교단체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교재도 대형 교회들이 사용한 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이제 총회가 달라졌다. 예. 총회 계단 공과가 업그레이드됐다. 예. 야, 그거 정말 홍보를 해야 할 상황이고요. 참 교회가 앞장서서 총회가 개발한 교육 교재를 활용해서 온라인 교육에 이번에 큰 결실을 맺었다는 거죠. 네. 예. 제가 원래로 이제 양문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17년째가 됐는데 예. 사실 초기 중반기만 하더라도 예. 패러처치에서 나오는 성경 공과와 예.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계단 공과의 퀄리티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예. 그래서 우리도 교재를 바꾸자 예.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던 확신은 예. 그래서는 우리 교단의 교육이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는 예.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교재가 예. 또 컨텐츠가 발전할 수 없다 예. 라고 생각을 하고 예. 저희들은 끊임없이 예. 믿고 기다려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예. 완벽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고 더 많은 부분이 발전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전에 비하면 우리 교단의 계단 공간은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교단성인데요. 전국교회, 우리
만이층 교회가 이 교단성을 가지고 총에서 개발한 계단 공과 정말 어려서부터 작년까지 성경을 완벽히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외면한 채 파라처치 공간을 도입하고 대형 교회들조차도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균열이 일어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양문교회가 모범적으로 이 교단성을 가지고 계단 공간을 활용하고 지금은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다. 예. 야, 이게 이 소식이고요. 이런 교단성을 우리 합동총회 전국 교회가 가져야 되겠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그런 면에서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은 근본의 종합 우승은 우리 사랑의 교회가 속해 있는 동서울로회와 함께 예. 공동 종합 우승을 했습니다. 예. 근데 사랑의 교회 같은 교회는 차타가 공인하는 예. 앞서가는 교회입니다. 예. 아, 그런데 그런 교회에도 타도 양문을 외치면서 예. 10여 년 전부터 예. 도전장을 내밀었었는데 예. 근본에 같이 종합 우승을 하게 되어서 예. 저희들로서는 감사하고 죄송하고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예. 그런 교회들로 하여금 우리 교단에서 발행되는 예. 공과 꽤 지금까지 왔다 가고 예. 있다는 것이 예. 대단히 다른 교회들에게 던져주는 그런 메시지가 적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장로교 정치 원리라는 것은 개교의 목회만을 지향한 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 개교의 목회가 곧 노회와 연결되고 총회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당의 노회 총회 하나 돼가지고 네. 이걸 교육을 개발하고 또 정치를 개발하고 또 영성을 개발하는 게 이게 같이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목사님 잠시 목회 올인을 하면서 총회 일체 지금 외발도 안 하는데 참 이건 장로교 정치 원리에 따라 이런 교단성을 가진 교회가 앞으로 더 총회에 기여하고 또 총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